네, 오늘은 1월 9일 적용이 된 업데이트, 뭐 변경되고 추가된 사항들 있죠. 그 중에서도 제 기준으로, 아, 이건 정말 알아야겠다. 이런 것들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패치 노트 자체는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많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찝어내고, 자잘한 거다 제외하고 나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오늘 패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 북캐릭, PVP, 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북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모코코를 구해서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던 보상, 모코코 귀걸이가 이제 계정 귀속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첫 번째 캐릭터가 모코코 귀걸이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냥 모코코 귀걸이 아이템 자체를 원정대 귀속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본 캐릭이 끼고 있다가도 북캐릭에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예전에 모코코 귀걸이를 다 이제 졸업하고 뽀개신 분들 있죠. 요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우체통에 들어가시면 새롭게 또 하나를 줘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주시면 모코코 귀걸이를 이런 식으로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모르고 뿌신 분들은 다시 가지고 있어라,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상자 열면 모코코 귀걸이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거래가 불가능하고, 판매가 불가능하고, 파기가 불가능하고, 분해도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요 귀걸이를 받는 순간 제가 한 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부 장난감과 비슷하게 인벤토리 한 칸을 고정적으로 가져야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 대신에 원정대 귀속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정대 창고에다 넣어 놓으시고, 원정대 창고도 좀 부족하다, 북캐릭 하나 만드셔가지고 해당 북캐릭에게 요 모코코 귀걸이를 넘겨주시면 아마 인벤토리 문제는 크게 없을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변경사항은 모험에서가 원정대 귀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험에서를 보면 뭐 각 지역별로 퍼센트 올리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원정대 귀속으로 바뀌게 됐고, 원정대 귀속이 뭐냐? 자기 북캐릭도 그냥 모든 본캐릭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원정대의 개념은 같은 서버 내이기 때문에 요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북캐릭에게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이 뭐냐면, 아크라시움 1을 북캐릭에게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아크라시움 1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원정대 귀속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아크라시움 1 자체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떠상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크라시움 10개를 아크라시움 상자로 바꿀 수가 있고, 해당 아크라시움 원 상자를 북캐릭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원리예요. 한마디로 본캐릭이 아크라시움 원 10개가 있으면 북캐릭에게 6개를 넘길 수가 있게 되고, 요게 뭐 북캐릭을 수십 개 양성해가지고 한 개에다 다 몰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막고자 아이템 레벨 제한이 400으로 걸려져 있어요.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북캐릭 소식은 뭐 간단해요. 일부 섬에 한해서 본캐릭이 섬의 마음을 획득을 했다면 북캐릭은 섬의 마음을 좀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변경점이 적용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북캐릭에 대한 소식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소식, PVP 소식이죠. 사실 PVP 자체는 제가 알려드릴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서버너 하나만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해야지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알려드리겠죠. 근데 내가 서머너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게서 뭐 주워들어가지고 알려드리면 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밸런스 패치, PVP 패치 이런 내용 자체는 잘 언급하지 않는 편이고, 이번 PVP 패치 또한 비슷하게 언급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이제 뭐 바드 같은 경우가 좀 너프가 됐다는 거, 바드 생존 관련된 능력치들이 약간 좀 너프가 됐다는 사실 정도는 뭐 체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레이드 너프 소식이에요. 뭐 레이드 너프 소식 굉장히 내용 자체는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 쉬워졌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대개 어떤 식으로 너프가 됐냐? 기본적으로 2토벌, 3토벌, 4토벌 레이드 보스들 체력들이 다 떨어졌고, 모든 보스들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일부 보스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보스들이 체력이 너프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토벌 3단계 있죠? 얘네들은 거기에다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또 너프가 또 됐어요. 지난번엔 너프 한번 했죠? 이번에 체력 너프 됐고, 거기에다가 레바노스, 칼벤투스, 용크 같은 경우는 또다시 너프가 됐어요. 토벌 3단계 난이도 자체를 넘기 힘드셔가지고 계속 3단계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도 또다시 너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토벌 3단계를 도전하셔가지고 토벌 4단계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토벌 4단계 첫 번째 중간 나크라세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엄청나게 너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원들이 연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절단이 가능해졌고, 체력도 엄청나게 너프가 됐기 때문에 전투 시간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암흑이나 아니면 바두공 이래가지고 나크를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버그 있죠? 그게 바뀌어서 이제 고쳐졌어요.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자잘한 패치 소식을 한번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캘린더 섬들 중에서도 이제 하모니 섬, 몬테 섬, 기회의 섬 이런 섬들을 보면 가끔씩 버그 걸려가지고 수치가 안 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뭐 물고기 잡아도 물고기 잡았다고 수치 안 오르고 결과적으로 참가상도 받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버그가 존재를 했습니다. 뭐 캘린더 섬이 열리기 전까지는 직접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버그들이 고쳐졌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요거 보면 아이템들 플러스 1 아이템들 있죠. 카오스 던전 플러스 1, 뭐 레이드 플러스 1, 아니면 에포나 플러스 1 요런 아이템들이 이제 더 이상 쓰는 순간 기준으로 24시간 쿨이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 6시에 일괄적으로 다시 초기화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소식은 저희들이 플래티넘 필드를 돌다 보면 동굴을 열게 되죠. 근데 해당 동굴을 열면 쓸데없이 동굴이 열리는 걸 보여주는 씬이 있어요. 동굴이 열리는 걸 보여주고 그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좀 존재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보는 와중에도 플래티넘 필드 시간은 흘렀습니다. 대충 한 10초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패치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동굴 열리는 과정을 볼 필요 없이 스킵할 수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가시는 분들은 스킵 버튼을 꼭 누르셔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패치 노트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